네, 밀양에는 거대한 자연 냉장고인 얼음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이변이라고 불릴 만한 폭염이 계속되자 결국 얼음골의 얼음도 견디질 못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얼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마치 거대한 냉장고에 들어가는 느낌. 계곡 전체 흐르는 냉기는 한여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늦가을 정도의 체감온도. 이곳에선 계절이 한참을 앞서갑니다. 작은 암석들 사이로 뿜어나오는 시원한 바람에 몸을 식히며 폭염 속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주말이면 2천 명 이상, 평일에도 하루 1천 명 가까이가 이곳에 모여듭니다. 찬바람의 느낌도 독특합니다. 에어컨보다는 더 시원하고 뭔가 부드러워요. 바람이 부드러워요? 여전히 얼음골은 시원하지만 아쉽게도 예년보다 얼음은 일찍 사라졌습니다. 늦게는 9월까지도 유지되는 바위 속 얼음이 올해는 지난 17일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상기후가 얼음골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폭염 때문에 아마 일찍 소멸이 되지 않겠나. 돌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찬바람은 올해로 여전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밀양 얼음골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에선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KNN 김상철입니다.